김수경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여당에서는 1강이었는데 사실은 1강의 자리를 내줬어요. 내준 게 아니라 이제 2강 구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그 1강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서요? 이제 7월 30일부터 한 3박 4일 동안 전국을 순회를 돕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대구, 부산 지역을 해가지고, 전라도도 가고, 또 호남 지역도 가고, 충청 지역도 가서 전국을 한 1200km를 순회를 하면서 이제 민심을 이제 탐방하고 자신의 지지를 좀더 얻기 위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직 도지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 이제 경선 활동에 좀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경선 활동에만 치중하게 되면은 이제 도지사로서 도정에 등한시한다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저렇게 3박 4일 동안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전국 순회 방문을 하게 되고요. 좀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번에 그 광주 쪽, 네, 전라남도 광주 쪽은 돌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이제 거기는 자기의 부인인 아무래도 이제 김혜경 씨에게 좀 맡겨놓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사실 호남 민심이 이재명 지사로부터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저 같으면 오히려 좀 직접 가서 뭔가 정면돌파를 할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부인에게 일단 남겨두고 지금 부울경 대구 그리고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도 쪽을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순회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캠프에게 여기서 문득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이낙연, 이재명, 이재명, 이낙연 이두 후보가 2강 체제로 접전 중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랑 상대하기를 내심 원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똑같은 질문을 어제 후보가 인터뷰한 한 매체에서도 질문했는데 어떻게 답변하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 후보 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캠프의 입장이 아니라 평론가 입장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그런 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두 후보 모두 토론회에서 이쪽의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를 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된다. 그럼 야권 전체 진영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원팀으로 선거 치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쭉 지켜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 나머지 팀에 있었던 지지율이 고스란히 가지 않는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권 전체가 분열돼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점이 야권 지형에 하나가 있고요. 이낙연 대표가 1위 주자가 되면 호남이 뭉치고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원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장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주자가 됐을 때 가장 큰 맹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승부였는데 LH 사건이 터지면서 정권이 확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선거는 지나가게 됩니다. 정권 말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분위기가 조금 대통령 지지율이 잡혀지고 있지만 정권 말에 대통령과 정부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낙연 후보는 그대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